근데 저희 처음 배울 때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처음 배우는 맞아요. 분들. 그런 거는 어떻게 뒤에서 네. 스윙하시다 이제 여기 바닥 한 번씩 긁으시거든요. 어, 그래서 네. 운동 저희 초심분들 그냥 라켓이 위에만 네. 다 해져가지고 맞아요, 다 언더 맞아요. 치다가 다 긁은 거군요. 네. 근데 선수분들 보니까 언더를 수비가 아니라 공격 전환용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네. 이제 손목이 원래가 헤드가 네. 내려가지면서 위로 올라오잖아요. 리시브는. 네네. 근데 그러기 전에 안녕하세요. 변두리입니다. 오늘도 유튜브 조회수 보정수표 정민꽃치님 준 연예인이죠? 아닙니다. 지금 뭐 같이 다니면 뭐 거의 혼자 사인 받고 혼자 사인 찍고 아니요. 혼자 선물 받고 모든 동호인들의 사랑을 지금 다 받고 있다 할 정도로 아닙니다. 지금 최고의 뭐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의 주제는 뭡니다. 네. 포핸드 언더. 특히 이제 백핸드보다 포핸드 언더를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가시죠. 네, 가시죠. 설명, 아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 친구야. 설명을 좀 하고 가잖아요. 가서요. 아, 아니, 설명을 좀, 네, 설명을 좀, 네, 죄송합니다. 이제 포핸드 할 때 일단 중요한 거는 나이키 모양 생각하시면서 살짝 돌리고 보내야 되는 쪽으로 직선을 이제 위로 올리는 거예요. 돌린 다음에 위로 올리고. 대각으로 하실 때는 나이키 모양처럼 반을 그린 다음에 네. 마지막 올라가는 쪽이 대각이겠죠. 직선이 이제 거의 어려워하시는데 손목이 계속 위쪽으로만 가요. 네. 그게 아니라 자세를 낮춰서 눕힌 상태에서 아니 세운 상태에서 돌리고 오른발 닿는 순간 올리는 거예요. 발도 같이 써요. 발도 같이. 네. 네. 돌리고 나서 오른발 들어올 때 위로. 아, 발을 디딘가 동시에 스윙이 이루어져야 되는군요. 원래 이제 발 닿고 스윙하라는 이제 코치님도 많긴 한데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 돌려서 이제 공을 쳐야 되는 곳을 본 다음에 오른발 들어갈 때 이제 닿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발 닿고 스윙하면은 힘이 이제 안 받으니까. 이제 밀리거나 이제 늦춰지시니까 아, 네. 이제 공 이제 여유 있게 오는 거는 돌리면서 앞스윙 아. 위로 올라가는 스윙 때 발 닿을 수 있게. 근데 저희 처음 배울 때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처음 아, 맞아요. 때. 그런 거는 어떻게. 뒤에서 스윙하시다 이제 여기 바닥 한 번씩 긁으시거든요. 그래서 네. 운동, 저희 초심분들 그냥 라켓이 위에만 네. 다 해져가지고 맞아요, 다 언더 치다가 다 긁은 거군요. 네, 이게 네. 너무 자세도 낮고 여기 네. 뒤에서부터 오면은 잘못하다가 네. 앞에도 닿고 이제 공은 앞에 있는데 뒤에서 오면은 이미 마이너스. 항상 내 앞에서. 옆에까지는 괜찮은데, 네. 공 있는 쪽으로 오른발 따라가면서 네. 위로 올려주는 거예요. 앞에서. 내 앞에서. 네. 이 나이키 모양 그려주는 이유가 있을까요? 나이키 모양. 이 동그라미 그리는 게 너무 커져버리면은, 네. 공이 다 떨어진 상태에서 치겠죠. 아. 그래서 공이 중간, 이제 위에서 떨어지기 전에, 네. 한 중간쯤에서 걷어 올려주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이제, 거의 이제 늦게 들어갔을 때는 네네. 자세를 낮춰서 이것도 뒷스윙 커지면 안 돼. 네. 항상 내 앞에서 돌려서 위로. 근데 선수분들 보니까 언더를 수비가 아니라 공격 전환용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네. 이제 손목이 원래가 헤드가 네. 내려가지면서 위로 올라오잖아요. 리시브는. 네네. 근데 그러기 전에 이 상태에서 바로 밀는 거예요. 자, 네. 원래 처음에 만약에 세워, 네. 라켓 헤드가 세워져 있다가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은 이 상태에서 내리지 않고 그냥 바로 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나이키 모양 그리지 않고 바로 간다? 아니 잡아서 모션도 많이 쓰고 약간 이거는 언더보다는 드라이브성으로 가는 거니까 공격성 공격성. 오 그러네요. 그럼 이것도 같이 이따가 네.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직접 시범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가보실게요. 나이키 모양 그리는군요. 돌려서 항상 보내는 쪽으로 하나, 둘. 왼발 잡아놓고, 발 닿는 순간 오른발. 왼발 돌려놓고, 오른발. 그러면, 이게, 공이 긴 거는 괜찮은데, 이게 짧은 거 있대. 응. 이런 거 어떻게 쳐야 될까요? 짧은 거, 완전히 짧은 공은 아무리 위로 올려도 이제 천장 낮은 체육관 같은 게 무조건 닿고 해서 리시브보다는 오히려 크로스 헤어핀을 아, 추천해요. 완전히 짧은 공을 아무리 높게 올린다 해도 이미 앞에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셔틀이 너무 가까이서 이제 무리하게 올리시기보다는 그냥 헤어핀 아니면 크로스 헤어핀 하시는 게 좋아요. 자, 대각 할 때는 면이 대각선으로. 왼발, 오른발에 스윙. 왼발, 오른발에 스윙. 하나, 둘. 오히려 멀리 보내려면 어떻게 쳐야 되는지? 스윙 당연히 위로만 가도 안 되고, 앞으로만 가도 걸리겠죠. 그래서 딱 그 대각선 모양. 대각선. 대각선으로 올라가줘야 돼요. 위에도 아니고, 너무 앞도 아님, 그 딱 그 중간. 하나, 둘. 왼손은 확실히 중심이 잡히려면은 밖으로 돼 있어요. 같이 이렇게 딸려오면은 중심이 완전히 앞쪽으로 돼 있어서 반대에 가기가 어렵겠죠. 스텝은 또 어떻게 하면 빠르게 치고 나올까요? 스텝은 두 개인데, 네. 오른발부터 사이드 스텝으로 나가는 게 있고, 아니면은 거리가 가까울 때는 왼발, 오른발로 가는 스텝이 있어요. 상황에 따라 또 달라요. 네, 섞어서. 또 빠르게 차고 나가려면 항상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렇게 사이드 스텝으로 가는 게 항상 빠르긴 한데, 그래도 너무 거리가 짧은데 사이드 스텝으로 다 나가버리면은 이제 거리가 너무 좁아지니까 상황에 맞춰서, 아니면 오른발로만 나가야 될 상황이 있고 왼발, 오른발 나가야 될 상황이 계속 바뀌어. 라켓을 먼저 꺾으면 안 돼요? 맞아요. 이거 안 뻗으면 이제 또 아래에서 가니까 항상 맞는 위치는 여기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빠른 운동, 운동적인 운동 보여주세요. 이 상태에서 바로 가요. 뒷스윙 없이 바로 쭉. 네. 헤어핀 자세에서 빠르게 엎어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하나. 헤어핀 자세에서 빨리 엎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완전히 다 엎는 게 아니라 세워서. 세워서. 세운다. 한순간에 툭. 한순간에 툭. 손목 힘이 중요해. 그러면 이 어깨가 세는 게 아니라 짧은 순간에 손목 힘만? 팔꿈치에서 이제 앞에 손목 있잖아요. 이 부분이 제일 많이 써져요. 어깨가 써지는 게 아니라 팔꿈치에서부터 손목. 똑같이 뒤에 나가는 게 아니라 앞에서. 그렇죠. 똑같이. 그러면 이 공격적인 언더를 한 다음에 내 수비 위치는 어떻게 공격적인 걸로 바꿨으니까 상대방이 밀린 거 보고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공격하는 거, 아니면은 푸시가 안 되면은 헤어핀 다시 넣고 공격을 이제 만들어주는 거. 아, 이거는 레드 플레이까지 연결해 주세요. 네. 그러면 이거 한 다음에 헤어핀까지 한 번. 네. 세 번씩만. 네. 5, 네. 짧게. 그리고 이렇게 오고, 자, 잘 들어오면 왜냐면 이제 공 안 띄우는 게 중요해서 아예 헤어핀도 되고 아니면 중간 보고 걸어도 돼. 포핸드 언더를 지금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마 아래에서 계속 치시던 분들은 살짝 타점을 위로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움직여서 치지 말고 그냥 중간에서 공 올려주시면 그냥 오른발에 가는 연습 많이 하시면 좋아요. 공 왔을 때 오른발이랑 같이 스윙이랑 잘 맞을 수 있게. 이거부터 천천히 하고 이제 스텝도 연결하면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뭐 클리어나 스매시만 타점이 위에서는 좋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 언더 칠 때도 모든 스트로크 마찬가지죠. 네. 헤어핀도 마찬가지고 다 뭐 타점이 위에 있어야 유리한 스포츠 같아요. 배드민턴. 네. 오늘 레슨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네. 저희 자바 아카데미와 정민코치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안녕. 안녕.